저는 이전 에피소드의 패치의 반대인 푸시입니다. 푸시, 어느 한 리파지토리에서 다른 리파지토리로 브랜치를 보내는 과정을 볼 거예요. 일단 제 브랜치에서 메리에게 보낼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볼까요? 먼저 git 브랜치에서 더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그럼 브랜치가 하나 더미라는 게 만들어졌죠? 얘를 내가 보낸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니까 일단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git 다음에 푸시 누구한테 보냅니까? 메리에게 보내고 더미를 보낸단 말이죠. 이렇게 보내게 되면 보내면 지금 현재 얘가 더 메리예요. 메리의 지금 git 그래프는 이러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까요? 더미를 보내면은 뭐라고 똥똥 뜨죠? New branch 더미 더미가 날라갔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더미가 하나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물론 경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오리진에서 클론된 다른 리파지토리에게 새로운 브랜치를 보내줄 수가 있죠. 근데 밑에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마란 말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남의 리파지토리에 마음대로 뭔가를 보내서 그러니까 메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이 그래프에 덤이라고 하는 브랜치 하나 떡 만들어서 버렸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워야 되겠죠? 브랜치 둘다 지우고 그래서 여기서 지우고 얘도 지워주고 자, 둘다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할게 뭔가 있나요? 다음 남아있는 부분 어떤 태그를 보내주는 것 그죠? 태그 보내주는 걸 지금 할게요. git 태그에서 v 2.0이라고 하는 요것을 태그로 보내는 거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죠? 태그로 보내줄 수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 브랜치입니다. 여기서 복사해서 태그 v2.0이 쫙 붙었을 텐데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붙었네. 뒤에 보이죠? v2.0하고 태그를 지금 우리 커밋에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태그를 보내주는 방식. 태그를 보내주면은 마찬가지. 이거 태그를 보내는 것은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어디 있나요? 메리 입장에서 git push meri v2.0 이렇게 해서 메리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메리한테도 이것이 딱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에피소드 끝내고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는 다음입니다. 리모트 끝내고 다음은 센트럴라이즈드 워크플로우와 디스트리뷰티드 워크플로우 이두 가지 주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